이렇게 한다. 근데 시원해. 그럼 대부분 다 이거라서. 손목 터널 증후군. 예. 이게 행주를 많이 짜서 그런 거 아니에요? 행주도 짜고 뭐 물건도 들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육아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손목 안 쓸 수는 없잖아요. 그걸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거에 의해서도 좀 문제가 된다. 그래서 진단법. 아 이게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? 밤에 털거나 손이 저리면 되게 의심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1분간 이렇게 한번 손을 해봅니다. 해서요? 예, 예. 그렇게 해서 손 저림증이 만약에 유발이 되면 1분 했는데 손끝이 저리거나 그러면 저리저리하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예,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1분 있다가 한번 보시고요. 좀 느낌이 안 좋다. 그런 분들은 이제 해소법이 있어요. 치료법이. 멋있잖아요. 예. 요거는 이제 그 스트레칭입니다. 이 말초 신경이 여기서 눌렸다. 어디서 눌리냐면 손목에서 눌리거든요. 그거를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리고 일을 좀 많이 했다 싶다. 특히 남편이 안 도와주는 주부들. 그냥 이걸 하세요. 그냥 손절이다 그러지 마시고 이걸 아예 하세요. 이렇게. 슬프네요. 그 말씀을.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남편이 바빠서 그런 겁니다.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바빠서 그런 거니까. 돈 버느라. 네, 돈 버느라고 남편에게 너무... 기대를 하게 되면 아내가 더 마음이 아파. 실망을 합니다. 기대하지 말고 본인이 그냥 하는 게 제일 나아요.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남편들. 그러니까 혼자 하세요. 그래서 손 잡고 이렇게 손바닥을 당겨주면은 요 정중신경이 스트레칭이 됩니다. 이렇게. 시원하다. 예, 시원하죠. 너무 아파. 예. 그 다음에 이 벽에다가 벽에 잡고 이건 조금 더 강력한 겁니다. 손절이 더 심해다면 벽에다 잡고 이렇게 하는데 목을 반대로 하면 더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. 예, 예. 선생님 이 자세만으로도 힘든데요. 그러니까 저리저리 타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? 그러면 확실히 남편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저기 선생님 제가 저 동네 어르신을 만났는데 50개월이 와가지고 팔을 못 올렸대요. 근데 계속 벽에 이렇게 하고 조금씩 계속 이렇게 조금씩 그거는 이렇게. 이제 50개 운동법에 있어요. 벽을 잡고 그거는 가동 범위를 올리는 50개 운동법이에요. 벽을 잡고 아프다고 자꾸 안 쓰면 안 되고 써야 되는 거군요. 예예예. 예, 예.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많이 쓰지 말아야 되고 많이 걸레질 같은 거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남편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맞고요.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는 게 좋고 평소에 이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미리 하면서 하는 거죠. 계속 해야 돼요. 목을 반대로. 살림할 시간이 없네. 이거 한번 나가보시겠어요? 오늘 다 가겠어요. 제일 이제 환자 여기 오늘 중에 정용실 아나운서 그런 거나 이제 도와주질 않아요. 도와주. 네, 잠깐 나와. 용실 언니 잠깐 앞으로 나와서. 기도하는 마음으로. 네. 용서하세요. 제발 좀 도와주라. 내려옵니다 이렇게. 내려와요? 네, 벌려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이렇게.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. 30초. 네.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. 이것도 약간 당기는 것도 낫네요.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. 이것도 터널 증후군에 좋은 건가요? 예, 예. 손목 터널. 이쪽 신경 안 내리고. 기도를 계속 해야겠네요. 이렇게 하다가 다시 쭉 내려서 반복적으로 합니다. 운동하시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. 이것도 하고. 저 계속 해야 되겠네, 들어가서. 그래서 아까 뭐 명암 잡거나 이렇게 잡고 이런 운동도 배웠고 손 키워. KBS